그런데 네. 진로교육의 끝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가서는, 아, 그렇죠. 네, 대학 가서도 많이 진로수정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진로를 결정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진로가 파괴가 되기도 하는 사실은 진학은 진로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진로와 진학이 대치되는 것 같은 꿈은 적성강미에 이게 맞는데 성적이 안 돼요. 그래서 포기를 하거나 이런 일이 사실 고3 교무실에서 원썼을 때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는 학과를 정해야 되는데 꿈을 모르겠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많이 상담이 들어옵니다. 사실 꿈을 너무 급하게 찾으려고 하면 졸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닌데 확실하지 않은데 그럴 때는 사실은 뭐 할 수 없죠. 먼저 일반대를 진학을 한 뒤에 대학 가서 다양한 그런 어떤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많이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받는 게 많거든요. 그럼 대학 시절에서 경험을 통해서 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길로 가서 다시 그때 뭐 전과라는 제도도 있고 요즘은 대학이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대를 보낸 제 제자가 가보니 사범대를 진학해서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죠. 그런데 사범대 아시겠지만 상당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로 전과하는 것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래서 꿈을 열심히 해서 결국 사범대로 꿈을 이루고 많은 친구도 봤고요. 또한 친구는 사실 성적이 조금 모자라서 의사가 꿈이었는데 농대를 갔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의대도 사실 학사 편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결국은 또 꿈을 찾아가는 그런 제자들도 참 대견합니다. 네. 의사가 됐다가 대견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 꿈을 찾아가는 그 노력과 거지. 과정이 내가 잘 가르쳤나? 이런 생각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저희 학교 갈 때만 해도 저희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점수에 맞춰서 너는 여기를 가야 되니까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 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요즘은 정말 많이 바뀌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전공 과목을 따라서 학교를 고르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막 고민을 하게 돼. 애들이 딱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을 중심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공을 중심으로 갈 것인가. 옛날에 싹 다 대학이었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사실은 뭐 진로를 찾아간다 하지만 꿈이 명확치 않다. 그러면 오히려 대학 중심으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1학년 때 이렇게 뭐 학부제식으로 자유롭게 내가 배우다가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한 학교도 이렇게 꽤 많거든요. 그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내 아이는 진로가 분명하고 이걸 반드시 원한다라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 있다면 그때는 전공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대학 중심으로 갈 것인지 전공 중심으로 갈 것인지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내 아이의 아주 선명한 것이 있다면 전공이구나. 그리고 아직 꿈을 찾고 있다면 그냥 학부제 중심으로 가고 있는 자유전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교를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